안녕하세요 여러분, 앤드류입니다. 세상에, 어제 퇴근하면서 신나게 떠들어 놓고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 블랙박스를 안 켰더라고. 이 제기랄. 아, 그냥 다 날렸네 어제 얘기한 거. 아, 추워. 아, 이제 비가 한번 오더니 도로가 이제 다 녹았어. 염화 칼슘이 다 씻겨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좀 탈만하네요. 계속 미끄럽고 막 진짜 그러더니. 아,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, 아, 네, 맨날 그 대는 자리가 있는데 아파트에, 아, 누가 거기다 자전거를 대놨어. 자전거를, 자동차 지하 주차장에다 자전거를 댄 놈이 어딨어. 아, 진짜 나 그 새끼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먹으려고 몇 년을 내가 노력을 해갖고, 진짜 원래 거기 대던 그 오토바이가 두 대가 있었는데, 그 똑같은 놈 거, 그 놈이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이제 자리가 비었단 말이죠. 거기에 막 쓰레기 자전거 한 대 있었어. 막 먼지 쌓이고 막 그런 게. 그래갖고 내가 그거를 다 치우고 막 분해해가지고 그 싹 정리하고 이제 거기다 내 오토바이를 딱 세우려고 하니까 웬 혼다 스쿠터 새끼가 또 와가지고 그 자리를 홀랑 뺐더라고. 아, 근데 내가 뭐 거기 돈 내고 전세 낸 것도 아니고 무슨 지정주차 자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뭐 어떻게 해. 그래서 그냥 뺏겼지. 그러고서 안 타고 다니더라고 또 갖다 짱 박아놓고. 그래서 내가 그 오토바이를 그 아저씨가 이사 갈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또 한 2년 기다려서 그 자리를 먹었단 말이야. 그랬는데 이제 한 몇 년 동안 잘 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자전거 거기 딱 대놓고. 나는 그 원래 스쿠터 타던 그 아저씨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, 원래 자기 자리를 찾으려는. 그렇지 않고서야 제대로 된 인간이 지하주차장에 자전거를 댈 생각을 하겠어, 그죠? 방금 또 깜빡이 넣다가 씨빵빵이 눌렀네. 아, 나 이놈의 씨 혼다. 앞에 찬 어리둥절했겠다. 갑자기 왜 빵빵거리지 하면서. 아, 택시 꼭 이렇게 차선 물고 달리 개새끼. 앞에 차 나오고 있고 옆엔 택시 있고 예정인 차 끼어들고 순식간에 팍팍팍 봐야 돼 이거. 아, 이거 뭐 잘 나가는구만. 뭐 재미없대. 잘 나가네. 아무튼 그래서 내가 어제 그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갖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. 근데 이제 뭐 걔네 퇴근 시간 넘었으니까 걔네가 안 받고 그 당직 아저씨가 받았는데, 아, 말 졸라 띠껍게 하더라고. 뭐 그게 무슨 뭐 통행에 방해가 됩니까? 뭐 아니 주차장에 자전거를 대는 게 그게 잘못된 거지. 무슨 통행에 장애가 되니, 뭐, 전부 자기 건가? 아무튼, 그래서, 아니, 그건 아닌데, 나는 오토바이 있고, 원래 거의 대는 자리다. 그래서,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, 아, 오토바이도 거기 대면 안 되잖아요? 뭐, 이지랄 하는 거야. 아, 그래, 뭐, 안 되지, 당연히. 근데, 그러면 나는 자동차 자리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
또 띠껍게 아 그럼 주차비를 내셔야 된다고 막 이질을 하는 거야. 아, 내면 되지 주차비는. 그게 문제야 지금. 자전거가 지하주차장에 있는 게 문제지. 아 그러면 제가 그럼 돈 내고 주차해도 되겠습니까? 그러면 아 그럼 또 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뭐 어쩌고. 당연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. 그러니까 내가 어? 당당한 어 이 이륜차도 자동차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어 당연히 주차하면 주차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띠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솔직히 이게 이걸 완전 자전거인 줄 알고 어 내 차 모닝보단 비싼데 그래도.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나도 그런 짜투리 공간에 대는 건데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저씨. 진짜 나쁜 놈이야. 내가 오늘 다시 관리사무소 전화해갖고 얘기한다 했잖아. 보니까 배달하는 사람 같던데. 배달 딸통 달려있고 막. 아, 속 썩어 진짜 속 썩어. 그래 뭐 지도 전기자전거인데 뭐 거기 대고 싶겠지. 뭐 밖에 대고 싶겠어. 큰 배달통도 달려있는데 그 사람들 지나가면서 칠 수도 있고. 에휴 근데 나는 거기 아니면 진짜 될 자리가 없어. 그게 그냥 다른 자리는 막 기둥 막혀있고 막 이래갖고 이게 바이크가 그래도 커서 옆에 차가 너무 기둥 가까이 대고 이러면은 나올 수가 없어. 근데 나는 이렇게 출근이 빠르잖아. 지금 7시인데 아침에 뭐 7시에 전화해갖고 아이씨 차 빼주세요 하면 나올 거야? 못 나와.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차를 빼. 이게 8000rpm쯤에 되게 기분 나쁜 진동이 있다 그랬잖아요. 근데 그걸 아예 넘겨서 막 10000rpm 이렇게 올리니까 좀 낫네 운전하기가. 무섭다 근데 천천히 가야지. 아유 무서워. 어 손 시려. 그냥 맨날 춥다는 얘기만 하고. 아 오늘 점심 나와서 먹어야지. 우리 팀에 회식비가 한 달에 1인당 5만원씩 주는데 5만원 우리 팀원이 2명밖에 없어서 한 달에 지금 10만원이란 말이에요. 한 달에 10만원. 근데 한 달에 10만원을 가지고 지금 3명이 먹어야 돼요. 우리 알바생이 또 하나 있거든. 근데 알바생이라고 해서 또 야씨 너는 정직원 아니니까 뭐 오지마 뭐 이럴 순 없잖아. 그게 뭐야. 너무 어? 비인간적이잖아. 그쵸. 그래서 나는 알바생까지 매긴단 말이야. 그러니까 회식을 하려면은 이게 돈이 모자라.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몇 달 이렇게 모았다가 간단 말이야. 근데 요즘 코로나다 보다 해서 회식을 갈 수가 없어. 우리야 3명밖에 안 되니까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아 인싸놈들이 또 불금이다 뭐다 해갖고 뭐 약속 다 있고 뭐 이러고 내가 막 가기 싫은데 이 새끼들 눈치 없이 또 어 데리고 가는 뭐 그런 직장 상사 뭐 이런 건가? 나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. 우리는 뭐 강요하는 것도 없고 애들이 막 우리 회식 언제 이렇게 막 물어보는 팀이니까 뭐 뒤에서 욕할려나 모르겠다. 아무튼 여러분 우리 또 다음에 봅시다. 너무 춥네요. 안녕. 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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